먼지 걸러놓는 것 중에서는 먼지 식물 중에서는 제일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물에 담가주시면은 이제 녹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물을 먹은 상태고요. 그때 다시 걸어놓으시면은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쓰레기를 활용해서 이런 식물을 키워낼 수 있다는 거가 좀 되게 놀랍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수업에 같이 해도 학생들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수업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